이번 영상은 풍경사진을 보정해보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저는 풍경사진 전문 작가가 아닌 웹디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자분과 같이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제작해보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로우 파일이 아닌 JPG 파일을 이용해 보정하는 내용입니다. 구할 수 있는 사진이 JPG 파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풍경사진을 웹디자이너 관점에서 보정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밝기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즈를 선택해 줍니다. 영상과 같이 먼저 전체를 밝게 조절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진에서 포인트는 알록달록한 컬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컬러감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사진의 채도를 낮춰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휴 세처레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옵션 패널에서 세처레이션 값을 조절해 채도를 낮춰줍니다. 이제 마스크를 적용해 포인트 컬러를 살려주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해 줍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해 줍니다. 전경색을 블랙으로 설정해 줍니다. 사진에서 포인트 컬러가 되는 오브젝트들을 블랙 색상으로 대략적으로 칠해 줍니다. 정밀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대략적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에 컬러감이 부족해서 조금 더 색감을 강하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휴 세처레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 항목에서 포인트 컬러인 레즈를 선택하고 채도를 올려줍니다. 다시 선택 항목에서 포인트 컬러 옐로우즈를 선택하고 채도를 올려줍니다. 다시 선택 항목에서 포인트 컬러 블루스를 선택하고 채도를 올려줍니다. 채도를 올려주고 나니 그럴듯하게 보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작업 전과 작업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모르겠으니 마무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Ctrl Shift Alt 1을 이용해 모든 레이어가 경합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해 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카메라 로우 필터 메뉴에서 오로지 베이직 메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내의 다양한 옵션들을 하나씩 마음대로 조절해보면서 원하는 느낌으로 보정해줍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를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풍경 사진을 보정하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전문 사진 작가분들과는 다른 형태의 보정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작업 이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해 보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